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형, 입캠 민숭이 좀 먹어줘. 그래서 제가 입캠 민숭이가 도대체 뭐지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괴생하게 생긴 녀석이 있더군요. 그래서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 녀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 녀석이 다행히 독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바로 잡으러 가고 자, 그럼 추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남쪽에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구독자분 소원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입캠 민숭이라는 녀석을 잡으려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이 입갯민숭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보통 5m 이하의 물속에 살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면은 얘네가 표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요. 또 댓글로 어떤 분이 입갯민숭이 좀 먹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부산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입갯민숭이 전문가 분들이 좀 계시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야, 저기 벌써 지금 입갯민숭. 아유, 안녕하세요. 부르님. 부르님이요? 자, 에그 박사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아, 그리고 양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뉴페이스입니다. 코코보라님 안녕하십니까. 코코보라의 코코입니다. 코코님 같이 오셨습니다. 코코님은 갯민숭 달팽이를 지금 잡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갯민숭을 잡으러 왔는데 여기 좀 전문가 에그박사님 계신데 어떤가요? 오늘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습니다. 헌터팡이가 좀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약간 유인을 한다면 이 친구들이 친구가 왔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헌터팡님이 딱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만나줘야죠. 걔 록 같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티격태격 좀 할 것 같은데 티키타카 괜찮죠? 물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들체로 한번 이쪽으로 긁어보도록 할게요. 이 표면을 긁어야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갯민숭은 괜찮은데 입갯민수 같은 경우는 좀 찢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애가 좀 펄럭펄럭거리고 좀 야들야들한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독이 있나요? 독이 민수? 없습니다.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는데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뭐 잡으세요? 이거 보이세요? 파란색? 오, 이게 뭐예요? 얘 먹어도 돼요? 파워에이드 맛이 나지 않을까? 파워에이드.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온다. 오케이.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무조건. 잡았어. 진짜.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글링을 하고 있는데 파랑돔? 파랑돔부터는 아닌 것 같죠? 파랑돔 아닌 것 같아요. 걔다. 뭐야? 스프링거 데모니시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자, 이제 이쪽 방파제 벽면을 한번 긁으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벽면에 붙어있는 다양한 애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잡았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미역치 새끼 같거든요. 진짜? 쏘여. 잠깐만, 일단 너. 아이고, 미안해. 여기 봐봐요. 미역치 새끼죠? 이거는 쏘이면은 진짜 아파요. 쏘여보셨다면서요, 그때? 저는 안 쏘여봤어요. 대화가 안 되네요? 저는 안 쏘여봤어요. 근데 그거 입갯민숭 잡으신다고 안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입갯민숭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입갯민숭은 이런 데보다 이제 해조류 많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파란색. 본인 사심 채우려고 여기로 오라고 한 거였어요? 입갯민숭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이런 거. 다르네. 와, 무거워 벌써. 진짜요? 와, 에그박사 구독 취소 좀 부탁드려요.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박사님 영상에서 봤어요. 입갯민숭이 있는 거 잡아가지고 영상 몇 개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부산 바다예요. 부산에 있는 바다인데 여러분들 저를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같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동 한번. 이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혹시 여기도 나올 줄 모르잖아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또 동해 바다랑 굉장히 다른 게 부산 쪽이나 이런 울산 쪽 내향 직벽 바닥을 쓸어 보면은 해마도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여기서 잡은 해마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동해안에서는 사실 상상도 못할 건데 여기는 해마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입갯민숭이라는 그 달팽이도 동해에는 없습니다. 여기 남해에만 와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온이 달라서 애들이 사는 서식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문제 뭐냐면 오늘 에그박사님 믿고 왔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 리발. 일단 최대한 포인트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백그라운드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파랑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방생하는 거죠? 드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 너무 개 야만인이어가지고 먹으면. 이거는 방생하고 다음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왔는데 여기서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코털 많이 삐져나왔는데 그 애기들 봐도 괜찮은지. 아, 또 역시 쓰레기를 청소하는. 안 하려고 하다가 방금 해야지. 바다 거북이가 이런 거 먹고 나중에 먹을 거. 그럼요. 분명히 아까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살아있어. 뭐가 살아있어? 뭐가 있었어요? 뭐야? 살아있어. 심지어. 뭐야? 아, 물고기 안에 있었구나. 쓰레기 안에. 이거 살려줘야겠다. 잡았어 내가. 진짜 살렸어. 거북이가 아니라. 봤다니까요 이거. 들어가 있었네. 잠깐만, 무슨 종류야? 한번 볼게요.
어? 개펄펄해. 우와 진짜 빠르다. 어? 독가시치 같아요. 혼자팡님 모르는 게 없네요. 추측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독가시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쏘는 종류인데 부산에는 미역치나 이런 것처럼 쏘는 종류가 되게 많네요.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독가시치 젓갈 해먹으면 맛있대요. 드실 거예요? 이거는 부추란 거라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 먹으면 좀 거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 저기 뭐가 움직이는데 하는데 그때 마침 헌터팡님이 어? 저거 쓰레기 건지는 거 아니냐. 쓰레기 건지는 게 아니라 구출한 거였어요. 이 친구 지금 비닐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방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가. 아 진짜 우리 촬영할 때 같이 구출을 사이즈 아니었으면 이거 박사님 바로 초장 찍어서 먹었거든요. 정말 방아저씨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지금 확실히 생물이 더 많습니다. 아 저게 솔종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줄무늬 물고기라고 그냥 지을게요. 저 뭐야 감성돔 있네. 여러분 저기 감성돔입니다. 망상어 아니고 감성돔 맞아요. 감성돔이 지금 아파가지고 조금 헤엄을 잘 못 치는 상태가 안 좋은 감성돔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예? 불가사리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에그 박사님 주면 참 좋아해서 바로 과자처럼 먹어요. 불가사리 칩스라고 해가지고 잘 건조돼가지고 너무 맛있겠네요. 향 너무 좋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신기한 게 이런 밧줄도 끌고 보면 해마 같은 거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호종이라 보호종으로 됐어요? 못 잡는데요. 저희 잡았을 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보호종이 됐어요? 네. 자 일단 벽면을 한번 긁어볼게요. 벽면에 입갯민숭들이 달라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해조류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게 이제 해조류가 같이 올라와냐고요. 아 해조류가 많아야 그 친구들 특징이 응신을 해야 되잖아요. 응신을 하려면은 이런 해조류 같은 데 붙어야 된단 말이죠. 어 뭐야? 어 뭐야? 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겠지? 한 물에 넣어볼게요. 이건 아니겠다. 그래 물에 들어가면 얘가 펑펑펑 이러면서 헤엄을 쳐야 되거든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 이거 무슨 알 종류 같습니다. 한번 긁어볼게요. 벽면에 붙어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 뭐 잡았다 뭐 잡았다. 아 용치다. 자 이게 용치 놀래기 새끼예요. 근데 이게 낚시한 사람들이 엄청 짜증나네요. 왜냐면 미끼를 0.5초 만에 따가는 애들이어서 바늘엔 걸리지도 않고. 얘 방생할까요 아니면 넣어놓을까요 여기? 편한대로 하세요. 편한대로요? 네. 입에 넣으셔. 저런 게 이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입에 넣으세요. 자 방생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진짜 사실 실주주입니다. 에그박사팀 실주주. 지금 앉아서 쉬고 있잖아.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게 뭐야? 아기 가리비 같은데 가리비도 아닌 것이 되게 통통해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 버릴게요. 가리비 부치 아니에요? 비싸게 생기면 사실 다 부치라는 게 붙잖아요 그죠? 맞아요 도마뱀 부치 이런 것처럼. 네. 우와 이거 다 개깡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뜰 채로 이게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여기 이쪽 한번 쳐주세요. 우와 와 안에 근데 뭐 잡으셨어요? 오 이게 그거일 거예요. 맵사리 고둥이라고. 얘는 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돼요. 왜 소라에 침샘이 있거든요. 이거 드세요 가져가서. 아 괜찮아요. 박사님 제발 입갯민숭. 입갯민숭 대갯민숭 없어요? 2465 양철 두팡이 아니 편히 가세요. 아니 수많은 어린이 앞에서 영차 해주실 수 있나요? 형님 우리 백그라운드 형님 형님 뭐예요? 예? 어 뭐야 입갯민수 잡았어. 구세주 형님 뭐야? 어디서 잡으셨어요? 아니 어디마다 잡으셨어요 진짜. 와 역시 가족을 잘했네. 나 뭐 좀 잡은 줄 알고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지금. 자 입갯민수 달뱅이 자 한번 꺼내서 이야 씨.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저렇게 얘가 팔랑팔랑 하면서 헤엄을 쳐요. 이게 헤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 하는 건데 바닥에 붙거나 하면은 되게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해파리 마냥 날아다니는데 이게 붙으면은 아가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거든요. 어? 큰일 났다. 절단 한다. 위험하면 이거 떼주고 도망치는 거야. 아 너무 많이 떼줬네. 지금 물 밖에서 그런 거예요 혹시? 네 물 밖에서. 아. 얘들이 끈벌레 같은 게 천적이거든. 네. 백그라운드 TV에 영상국 나오는 그 얘네 재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데. 그래서 어떤 갯민숭이들 보면은 네. 하나도 없는 애들도 있어. 입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살아요? 문제 없어. 와 지금 여기가 아가리죠? 그렇죠. 이야 너무 신기하죠? 근데 지금 다 떼버려가지고 뭐 이거 가져가서 먹어야죠 이거라도. 이거 먹을 거야? 그럼요 형님. 먹어야죠. 먹으려고 왔는데. 형님 근데 이거 독은 없죠? 독은 없을 거예요. 롯데다 추측이다. 보통은 그냥 잡았을 때 뭔지 몰라. 젤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 해조류인 줄 알고 그냥 다 놔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지금 해조류가 녹아가지고 애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지금 시즌이라 없는 거죠? 먹이 생물들이 근처에 안 몰려있어. 해조류가 없다. 아. 먹이 생물들이 좀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걔들 따라서 들어가. 플랑크톤이나 곤쟁이나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 많은 걸 저 안에 사실 들어가. 그래요? 황이 들어가 봐. 죄송해요. 원래 들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어? 아 들고 올라다가 스쿠버 하세요. 아 예 스쿠버 해가지고. 아 뭐예요 안 들어가시고. 들고 올라가 했는데 형님이 나만 믿으라고 여기 물에. 아 진짜 아. 원래 올라왔거든요. 오늘 완전히 에그박사가 악의 근원이네. 이거 일단 챙길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저 이것도 다 챙겨가세요 이거. 예 아 저거 죄송해요. 사이드메뉴로 사이드메뉴 같이 드실래요? 아 저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 챙겨보고 포인트 이동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먹어보고
나중에 유용한 생물이 될 수 있을지. 어, 그러니까요. 연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게 엄청 개체수가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 희귀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백그라운드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이 되고 알려주고 식용장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아. 많이 먹고 한번 해봐. 들어서 형님. 어, 여기 잘 보이네. 여러분 여기가 또 포인트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라면 여기 회조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회조류가 없는 시즌이라 사실 회조류가 좀 많아야 있는데 여기 쥐치 있거든. 쥐치? 어 쥐치 있다 진짜. 어 잡았다. 오 포획 같은 건 저희가 보면은 와. 굉장히 잘한다고 진짜 이런. 잡았는데? 없어요? 없는데? 뭐야? 저희 잘못 봤나 봐요 뭐를. 뭐 잡았어요 근데. 뭐 있어요? 파닥파닥 뛰는데. 곤쟁이다. 그래 이게 곤쟁이에요. 이끼민수인가 이거를 먹거든요 이 곤쟁이를. 근데 이게 있다는 거는 이끼민수인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또 백그라운드 형님이 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백그라운드 형님 있으면 다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뭐 잡았어요?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구나. 두 마리. 네. 자 쥐치입니다. 쥐치 새끼. 이거는 그물코 쥐치라고 해가지고. 오 두 마리예요? 엄청 많네 쥐치 새끼가. 그리고 이 쥐치는 여기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파요. 콱 이렇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 어 누가 봐도 휴지 좀. 아! 근데 진짜. 진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쓰레기 많아요. 쓰레기. 박사님 쓰레기 청소해주세요. 이렇게 착합니다. 이런 거 먹고 이제 거북이들 지금. 저기 네. 보면은 줄이 있잖아요. 어? 약간 저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아 이런 저, 식으로, 야, 저런 식으로? 저거일 수도 있어요. 저건 아닐 거죠. 어, 어, 모르죠? 어, 설마? 혹시? 아 이거 애기들 애기박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장난이에요. 애기들도 이런 거 진지하게 상처받죠?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오 포인트 발견. 은신처가 있으면은 자그마한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 먹고 사는 또 큰 생물도 있고 그 큰 생물들 먹고 사는 더 큰 생물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자, 오 봤죠? 네네. 어, 이거 뭐예요? 피 빨아먹는 거. 걔 이름 뭐지? 얘 피 빨아먹는 거예요? 시모토아 엑시구스 말씀하신 거죠? 네? 맞네 비슷하다. 우와 특징이 뭐예요? 물고기 사체 피 빨아먹는 거. 아 시체 처리방 같은 거구나. 아 예 버릴게요. 에그 박사님 되게 잘 주워먹는 그냥 옆에서 끄듬 처리하는 느낌이에요. 주워먹는다요. 보십니다. 누구요? 뭐요? 아이고 형님 또 구세주가 왔습니다. 뭐 없어? 네 하나가 보이지? 이제 형님 주머니에서 이깨민승이 꺼내주시면 됩니다. 해조류가 없어요. 해조류가 저쪽에 한번 해보자. 어? 저기 지나도 안 돼요. 거봐요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부산 유튜버 일장은 제가 봤을 때 백그라운드 형님 바다 쪽은 그쵸 그쵸 저도 생각합니다. 부산 초통령은 에그박사 이거 확실합니다. 아, 사실 해조류가 중요한 건 아니지. 걔들은 먹이가 중요한 거니까. 곤쟁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곤쟁이를 잡았어요. 아 그래? 네 보자. 풀어줘. 놔줬어요. 어, 잘했어. 이렇게 또 거짓말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뭐야 뭐예요 뭐예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뭐야 뭐야 움직여. 뭐예요 뭐예요? 뭔데요? 이거 뭐예요? 우와 처음 봐요. 뭐야 움직여. 이게 뭐예요?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파우피시라고 하고 뿔복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뿔복. 뿔복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이거? 토종이고 고각과 어류죠. 독 있어요 얘도? 독띠 좀 있어요. 아 못 먹겠다. 얘도 그러면은 화나면은 몸이 부풀어지나요? 아니요 얘는 그렇게는 안 돼요. 우와 프레임이 있는 애들. 이거 만져보세요. 프레임이 있어요 진짜. 이게 박스피시 그런 종류 중 하나인가요? 종류죠. 이게 실제로 카우피시라고 수입되는 종이에요. 우와 이거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잖아요. 분양하고 있어요. 고거가 물고기 중에서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 하는데 독이 있어서 그런 아니고 정수리하고 이쪽이 프레임이 있어. 전문가 완전 다릅니다. 바로 그냥 이거 카우피시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제가 잡았잖아요 근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 올렸어요. 어 최고 최고 최고. 한번 다시 해줄래? 우와 헤엄치는 거 한번 볼게요. 귀엽다. 우와 이거 씨.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귀엽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아쿠아리움에서 봤는데 이거를 잡을 줄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죠. 귀엽다 이거 못 먹겠다. 얘는 좀 관찰해주다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요거를 주웠는데 형님 이건 뭐예요? 골뱅이 알. 골뱅이 알이에요 이게? 작은 골뱅이들이 박혀 있는 걸로 보면 돼. 아 여기에 와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 이게 그냥 부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알이래요. 바다가 너무 신기해요. 번식해라 골뱅이 탕 끓여줘. 그럼 몰랐을 때는 저런 게 골뱅이 알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TDB 형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너무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 카우피시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저기 새우 저거 뭐야? 새우 개 큰 거 있어요. 오두리 새우 새끼인가? 와 씨 저 정도면 먹을만한데. 근데 새우는 여러분 너무 빨라서 못 잡습니다. 이게 딱 보면 보이죠 형님? 보면 딱 보여. 지금 없다 확실히. 붙어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님? 대가리가 이만하고 몸통이 그냥 있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있거든? 거의 있으면 100% 보여. 아 보여요? 아 코코브라면 아주 야무져요. 아무튼데 결과는 어쩔 수 없죠. 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 많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얘는 뭐예요? 얘 아니죠? 멍게. 이거 유령멍게라고. 아 얘가 유령멍게구나. 아,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이거? 콧물이라고 했나? 오 개 있다 개 있다. 이건 무늬발개라고 합니다. 맞아요 무늬발기라고도 하죠. 어 이거 미더덕 아니에요 미더덕? 맞아요 맞아요. 네. 보셨죠? 한 건 하셨네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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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어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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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진짜요?
뭐예요? 스페니시 댄스 아니에요? 네. 이거 해삼이 뭐 아니죠? 해삼 아닌데 돌기가 없잖아요. 해삼이 아닌 것 같은데. 군소는 이거 군소 종류. 개미 스날핑이 종류다. 개미 스날핑이? 개미 스날핑이. 제가 찾던 건데. 찾았다. 아 이런 거 이런 거 찾는 거야? 오. 진짜 갯미숭이네. 근데 되게 군소 닮은 갯미숭이다. 아니 근데 원래 좀 갯미숭이 예쁜데. 그쵸. 얘는 왜 이렇게 군소 같지? 아 그래도 에그박사에 막상 잡아줬더니 되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어 군소예요? 군소 아닌데? 이거 군소 아니에요? 갯미숭 맞아요. 그쵸. 형님. 이거 군소 같아. 군소 맞아요. 군소 맞아요. 동정 배틀 졌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 군소는 아니죠, 형님. 왜냐면 더듬이가 두 개예요. 앞에 두 개 있고 뒤에 두 개 있어요. 더듬이가. 그렇네. 저 특이하긴 하다. 군소예요? 군소 종류 같아. 군소 맞대요. 갯민숭이도 군소랑 차이점이 뭔 거예요, 그럼? 지느러미 살이 가운데 이렇게 몰려가지고 여기서 네. 숨을 쉬는데 갯민숭 달팽이 같은 경우는 아가미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나와 있는데 그 날개가 없고 날개랑 같이 있으면 군소라고 하고.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저 갯민숭 키우고 싶었는데 이게 네. 군소라서 아쉽게도 놓아줘야겠다. 군소 키우세요. 군소면? 크면 저한테 보내세요. 근데 얼굴 보니까 또 그러면 군소랑 갯민숭이랑 결혼해가지고 나온 애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이름은? 갯군소. 갯군소 달팽이. 아 너 이거 갯민숭 군소 먹을래? 카우비씨 먹을래? 독 있는데? 아 바로 도망가. 박불개 나왔습니다. 박불개. 자, 이게 그거잖아요. 꿀물맞이기라고 자기 네. 은신을 하려고 몸에 낙엽이나 이런 거 붙이고 다니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박불개 닮았는데? 40만 초등학생 이거 박불개로 알고 왔다. 편집자님이 박불개네. 네? 아저씨 빨리 생겼네. 박불개. 꿀물맞이기 아니에요? 꿀물맞이기도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 오십니다. 자 저기 선생님 오십니다. 형님 저랑 에그박사님이랑 동정 배틀 붙어가지고 저는 그거. 박불개 저는 꿀물맞이기. 아 꿀물맞이기. 내가 이겼다? 기치가 걸려가지고 어디? 아 어디요? 죽어있어요. 어디 여기 봐라.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또 발견했다. 또 살아있는 거 발견했어.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요? 네 허파 숨쉬는데?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저 이런 거 좀 잘 먹은 거 같아. 구조대예요. 내가 아. 레스큐. 진짜 조심해요. 그거 다쳐요. 진짜 이거 네. 살 나가요. 오 펀터펑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하기도 하시고. 아니 코코보라님이 다 했는데요. 불가사리 뭐 이런 게 있나 했네요. 우와 아 그거 뭐예요? 이거. 아 크록스 불가사리. 동정 크록스 불가사리. 여기 걔도 있어요. 왜 마세요? 어디요? 여기 거예요. 아, 네. 아 여기 거예요? 아, 네. 아 뭐야? 쥐치 구하다가. 와 이게 쥐치 꿀에도 미세 뿔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거의 다 됐다. 아 됐다. 쥐치가 와 살렸다. 와 최고 알겠습니다. 최고. 어 방생. 제가 하. 오, 얘 헤엄친다,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어요. 지금 팔 움직이거든요. 보이시죠? 팔 움직이는 거. 얘 살 거예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무조건 죽었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또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선생님 모르신, 박사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요? 치유 되지 않을까요? 지식 배틀이면서. 닉산 다들. 아니 친구들이 제일 좋아해. 당하는 걸 제일 좋아해. 주치 들어갔어요? 저기 물순으로. 어 그래. 어 치유 능력이 진짜 있었네. 구라 박사님인 줄 알았는데. 건강해라 루시야. 진짜 다행이다. 자 여러분 건너편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근데 오늘 진짜 없다. 근데 얘네가 밤에 또 이제 슬 기어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 야행성이래요 여러분. 우와 이런데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다 굴이에요? 구라고 담치. 섭이랑 담치. 이런데 안에도 붙어 있어요? 어 붙어 있어. 근데 새끼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진짜 많이 없다. 원래 요 정도 하면 나와야 되나요? 이 정도 하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어느새 다음 밧줄. 네, 밧줄 중에 제일 좋은 게 밑에까지 네. 닿은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여기 하나만 더 땡겨보고, 없으면은, 자, 밤에 저 혼자 따라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아니에요? 오! 누구야? 뭐요? 갯미숭이에요? 어? 그거 뭐예요? 비닐 아니야? 쓰레기 비닐. 아이 진짜.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어두워지면은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코코바라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다와 함께라면 자연과 소통하는 남자 에그박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밤에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들 퇴근하시고 지금 시각이 밤 11시입니다 저 혼자 바닷가에 다시 나왔습니다. 좀 더 큰 거를 잡고 싶어가지고 혼자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래도 진짜 이 생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이 녀석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밧줄 있죠. 아 이런 밧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밧줄은 둥둥 떠 있잖아요. 이 바닥에 붙어있는 밧줄을 찾아가서 한번 끌러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입게 해초 리발 딱 저 색인데 그죠? 약간 해파리 냉차처럼 바로 절여져 있는 색. 이런 밧줄 좋아요. 이런 밧줄. 이런 밧줄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개짧네. 안 좋아요. 이렇게 밧줄 발견. 우와 땡겨지지가 않습니다. 해밧줄이 아니에요. 저 이끼민숭이 아니면은 해초인데 좀 땡겨볼게요. 해초 리발 해초 맞죠? 아이 씹으러 해초네. 밧줄 발견. 제발 뭐 붙어있으라. 제발 부탁이야. 아 밧줄은 너무 좋았는데 아 입갯민숙이 안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한 마리도 없냐. 자 여러분 지금 싹 다 뒤졌는데 없어가지고요 오전에 백그라운드 형님이 잡아놓은 거 바로 가져가서 출발을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상라상 애기 놀래니까 내가 할게. 너가 뭘 해. 자 여러분 아니 목소리 아직 너무 작아. 난 원래 이런 맛이 맛있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갱민숭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보통 컨텐츠를 할 때 굉장히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얼려서 그 다음에 해동을 시킨 다음에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지금 생포를 해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요. 왜냐면 앵간하면 잘 안 죽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자세히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녀석을 보시면은 라가리를 안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라가리야. 그래서 얘네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라가리를 자기 몸보다 크게 이렇게 벌려가지고 오웅 해서 새우나 작은 갑각류 또는 진짜 작은 물고기를 덮쳐서 먹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 이 녀석이 라가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 사냥을 할 때는 벌리고 있거든요. 제가 사냥하는 그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립을 보시면은 얘네가 오웅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벌렸다가 오므라드는 약간 식충식물 중에 파리족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사실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데 제가 갔을 때 이 한 마리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가 봄에서 여름 지나갈 때 해조류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조류는 여름과 겨울이 반대예요. 겨울에 해조류가 엄청 많이 자라면서 여름에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는 해조류가 많은 봄에서 여름 사이 딱 그때 수면 위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건드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수온이 바뀌면은 자기 등에 있는 돌기 같은 거를 다 떨어뜨립니다. 잡을 때 영상에서 물 딱 바꾸니까 바로 전부 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럼에도 그거는 목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마뱀이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도망가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정식 명칭 뭐냐면 입갱민숭이입니다. 큰 거는 은혜야 다른 종류긴 한데 이만해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어 군소처럼. 근데 걔는 아가리를 벌리잖아. 사람 머리가 들어간대. 그래서 먹는데? 이때까지 먹은 사례 없어. 그리고 사실 댓글에 어떤 분이 입갱민숭이가 무슨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난다 꼭 먹어달라 이런 댓글이 꽤 올라왔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잡으러 간 겁니다. 부산까지. 먹어보신 건가? 아니지. 오늘 어떻게 알아? 구하지. 은혜가 이렇게 순수해가지고 은혜가 사기 당할 뻔한 거를 제가 몇 번이나 말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죠?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먹어볼 건데 위에서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보면은 콧물 같은 거 하나 떠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알아본 바로는 독성은 없어서 먹어도 된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위에 있는 돌기를 떨궈가지고 저 돌기 있지 은혜야. 이게 원래 등에 공룡처럼 당당당당 있어야 되는데 저걸 다 떨군 거야. 완성체면은 진짜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되게 흐물거리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수박 냄새가 나한테? 나도 맡아볼. 너 맡아봐 은혜야. 어? 여기서 나. 어? 수박 냄새 나? 봐봐. 어. 수박 냄새 나지? 어. 은어가 수박 냄새 난다고 유명하거든요. 은어보다 더 심한 수박 냄새가 나요. 이거는 해산물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입니다. 비릿한 냄새 이런 거 아예 안 나고 되게 시원한 수박 향이 나요. 그리고 요거 잡으러 도와주신 에그 박사님, 코코보라님, 백그라운드 TV의 메딕 형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여기 움직인다 봐봐. 자 여러분 요렇게 오 요렇게 꾸물꾸물 됐는데 사실 잘해지. 자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먹어볼 거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먹는 것들은 따로 요리를 해서 먹지 않고 그냥 구워서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야지. 너 거기 계신 분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 거기 잡을 때도 이거 본연의 맛을 하면 그냥 먹어야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인데 너는 내 와이프잖아. 나를 지켜줘야 돼. 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 사랑하긴 하니? 아니. 자 이제 요 녀석을 루라리 팬에 한번 넣어볼게요. 루라리랜 띵! 그리고 바로 준비해라 은혜야. 파이브 파이브 오만 볼스. 자 이렇게 달궈주고 자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자 일단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젤리 같은 게 하나 있는 느낌이고 녹고 있어요. 살짝 지금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없어질 것 같아. 다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야 빨리 마셔. 그럼 이거 차라리 쫙 불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봐봐 이거 지금 끓잖아. 빨리 마시라니까. 이걸 왜 마셔. 오오오 우와 일반 물은 아니야 맞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어 여기 남아. 이제 액기스가 남는 이거 봐봐. 액기스 남았지? 이게 뭐야. 먹어볼까 이제? 어 뭐야 이거 더 조수고 있네. 아니야 꺼내려 그런 거. 여러분 이거 남았습니다. 이거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참나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코딱지 아니고요 콧물 아닙니다. 중간부터 건너뛰기 하신 분들은 코딱지 콧물로 대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콧물 아닙니다. 초베르. 무슨 말이냐면 짭조름한 수박향이랑 비린맛이 나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잘 씹히지가 않아요. 절대 잘리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식감이 어떠냐면요, 콧물 들이 마셨을 때 콧물 과학해서 뱉었을 때 나오는 그 딱 식감이에요. 완전 그냥 콧물 식감이에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먹으면서도 지금. 와,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건 식감 자체가 말도 안 돼. 너무 막 이런 액체괴물 같은 거 있죠. 그거 입에 넣고 씹는 딱 그런 느낌이고, 제가 얼마 전에 해파리 냉채에서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역한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맛이 막 엄청 역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진짜 먹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입겜민숭이 댓글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름이나 봄때 진짜 큰 거 나올 때는 은혜 먹여볼게요.